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인간극장 출연했을 때요. 이제 그분 피디님 차 뒤에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콘티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제목이 울지마 지선아인 거예요. 막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안 보이는 어디선가 방 구석에서 막 눈물을 훔치시고 저도 어두운 밤이 되면 막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도통 안 우니까 분위기 잡아가면서 이렇게 방에 조용히 이제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저희 가족이 뭐 눈물이 안 나는 게 어떻게 해요? 네. 조금 이렇게 네, 분위기를 살짝 유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보통 좀 분위기 잡으려면 이분들이 자꾸 시트콤으로 나가셔서 우리 가족이 막 그렇다면서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게 이제 전화로 고민하다가요, 막 이러면서 지선아 사랑해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에서 피디님 저 좋아하세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선아 사랑해는 본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 얼굴을 거울로 이제 처음 네네. 용기를 내서 섰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인사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너무나 어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인사했거든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싹 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서 인사했었다면서요? 네, 멀리서 방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장 멀리서 있다가 자꾸 인사하고 그런 게 진짜 자기 치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점점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선아 사랑해를 지선 씨가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저 어색하겠죠? 그렇겠죠? 경규야 사랑해. 경규야 사랑해. 네, 저는 뭐 제 자신을 네.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사랑을 막지마시죠. 네네. 지선 씨부터. 지선아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너무 삽니다. 이카야 내가 사랑해. 너무 에로틱해. 힐링 캠프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유. 뭐야?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 여러분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턴도 하고요. 지금도 보건복지부. 아, 네, 장관님. 네. 장관님 면접 보실게요. 네. 그래서 달팽이 걸음 같이 그 속도로 조금씩 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이겨내 하면서 네, 버티고 있어요. 마라톤도 완주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이요? 네. 42.195를 다 뛴 겁니까? 그쵸. 아니면 반만 뛴 겁니까?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하방을, 한방 고개 하프로 꼽히신 거 맞죠? 저는 하프를 했어요. 하프. 아, 저 영상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4시간 몇 분 만에 들어요. 네, 제가 마라톤하고 한 뒤에 얼마 안 돼서 뛰시는 거 봐서 네네. 저는 진짜 막 울면서 봤어요. 막 절절하게. 근데 풀코스를 뛰었단 말이에요? 풀코스를? 풀코스를? 아니, 하프도 힘든데? 네. 처음에 시작은 푸르메 재단이라고 제가 홍보대사 하는 재단이 있어요. 네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민간에서 한번 좋은 재활병원을 지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마라톤을 해보자고 하셨고